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자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BJ 미디칼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차를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. 바로 부시 4개가 달린 차 리뷰를 할까 합니다. 유하 부시 4개 달린 차를 리뷰를 할 건데 다들 아실 거예요. 아, 시부레 붓 안 나오고 벼로 나왔네 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절망했던 바로 그 차입니다. 벼루 X. 한글날에 등장한 벼루 X인데 먹을 가는데 사용하는 무방구였으나 카트라이더에서는 친구들과 즐겁게 달릴 수 있는 카트가 되었대요. 지리고. 자, 그리고 일단은 차 한번 챙긴 거 한번 봅시다. 오, 그리고 붓이 4개가 달려있죠. 붓이 4개가 달린 게 박힌 것 같습니다. 자, 이 벼루를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되게 오랜만이야. 와! 야, 붓이 돈다, 바퀴가. 붓이 도네. 일단은 아이템 차라서 그런지. 와, 나 이쯤에 근데 되게 오랜만에 야, 되게 까먹었다. 야, 아이템 차라서 그런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야, 손준구. 손준구. 그렇다고. 이렇게 마무리. 근데 일단 차가 아이템 차라서 느려요. 일단 자, 앞에 붓이 움직이네. 근데 그 진짜 붓이랑 벼루랑 차이점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? 붓은 그냥 돌지 않고 가잖아. 근데 이 벼루는요 빙빙 돌아 붓들이 바퀴가 돼요. 조금 현실성이 없긴 한데 존나 빨리 돈다. 존나 빨리 돌아, 야, 이거. 도는 거 봐야. 핵토베, 이거, 도는 거 이거 확대해라, 이거. 도는 거. 존나 빨리 돈다. 와. 옆으로 딱 들끓댔을 때, 도는 거 이거 확대해라. 개 빨리 돌아. 어, 근데 순위 싫어하냐, 왜 이미지. 뭐지? 나, 뭐야? 다운? 어, 이거 1등이지? 아, 그치, 이게 X엔진의 힘인가 봐. X엔진 치고는, 막, 진짜 막, 스피드 차처럼 되게 좋은 차는 아닌데, X엔진이라서 빠른가 봐. 가 있네요. 손가락이 좋은 건데 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성이 좋네. 응, 통통이 못 탔어. 어? 안 돼! 내 1등! 아! 야!
라차야! 게리? 별우한테 지는 줄. 국가대표 동재님께서 별우한테 지는 줄 알았대. 아, 라차야! 고가에서 얼마나 따라갈 수 있나 한번 달려볼게요. 이게 뭐, 누나맵에서는 별우도 탈만한 것 같은데. 재미삼아 한 번씩. 도시 4개가 달렸어. 신기해. 아, 출근하십니다. 약간 그런 파트 같아. 돼지 카트 그런 것처럼. 약간 돼지 카트처럼. 돼지 카트 우리가 스피드에서 타봤잖아요, 여러분들. 그런 것처럼 약간 스피드에서 이제 이 아이템 차트니까 출구가 뒤에 누나 느리고. 이 차는 근데 생각보다 또 돼지처럼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. 이 차는 뭐 돼지처럼 그렇게 무겁진 않고. 속도가, 기본 속도가 됩니다, 이게. 출구가 느리니까 흔들기 시작한다. 와, 근데 안정성은 집이니까. 나체 뭐하냐, 빨리 얘기 들려라. 국가대표 동재님 이기고 싶다, 갑자기. 지금 또 뽑아. 국가대표 동재님 빨리 뽑아라, 얘들아, 전부 다. 지금 또 뽑아. 그렇지, 막아. 그렇지! 오케이. 오케이! 오케이, 국가대표 동재님 이겼다. 자, 그렇다고. 나이트! 동재님, 결혼한테 지셨네요. 귀도 잘리겠다. 귀도 잘리겠대. 아, 미치겠다. 동재님만 이기자. 나의 목표는 동재님만 이기자. 싫어하냐? 싫어하냐? 별우요, 별우 렉스. 일단 무정인데? 형 아니야? 아, 친구라고? 와, 1등인데, 이거. 어, 죽어. 이제 걸리네. 이기다이! 마무리. 아, 근데 차가 느려, 확실히. 기록 봐. 2분 13초야. 근데, 일단, 별우엑스 차가 안 좋아요. 되게 느려요. 느리고. 아, 감속이 심하다 해야지. 감속이 심하고, 가끔 재미로 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역시 아이템 차네, 아이템 차.
아이템 찾아. Let me hear you say, oh, oh.